우리나라 역대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를 기록한 파리올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열기가 전국체전이 열리는 경남으로 이어질지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올림픽의 열기가 가시지 않고 있는 현장을 박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자 10m 공기권총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의 인기는 외신을 비롯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까지 찬사를 보낼 정도로 국내외에서 뜨거웠습니다. 금, 셋, 은, 셋 역대 최다 메달을 수확하며 효자 종목으로 부상한 사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창원 국제사격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졌습니다.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모두 거쳐간 곳이란 입소문까지 나면서 실제로 최근 1일 방문객이 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나 급증해 올림픽 효과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림픽 이번에 금메달 따가지고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10월 전국체전은 물론 다음 달 한국실업사격대회에서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창원을 찾아 파리의 열기를 재현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임혜지 선수가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메달이라는 역사를 쓰면서 복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 복싱체육관. 맹위를 떨치고 있는 폭염의 기세도 전국체전을 준비 중인 복싱 선수들의 열기를 꺾지 못합니다. 지난달 일찌감치 김해로 올라온 제주 선수단은 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시현 감독을 중심으로 트롯 가수 출신의 지난해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정주영 선수도 전국체전 2연패를 노리고 막바지 담금질이 한창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전 답사 훈련 왔습니다. 여기 와서 선수들 현재 적응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또 전국체전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합을 할 수 있으니까.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합을 뛰어야 그만큼 제가 연습했던 게 제일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금메달 13개 등 역대급 성적을 거둔 파리올림픽의 열기가 60일 남은 경남의 전국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체육계 등 각계의 지원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열정이 경남 전국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꼼꼼히.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임원과 선수 1,7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육상경기대회와 전국 생활체육 육상경기대회가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려 10월 전국체전의 최종 사전 점검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